엄마야. 엄마야. 어, 지게차가 뒤에 붙어가지고 가네. 어이구, 어이구, 근데 맞아. 이게 그러니까 현대 예술이죠? 지금 여기 도랑법판에서 지금 예술을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법의 허점을 이용한 휴식이래. 야, 임마, 너 거기 있으면. 아. BMW 전용 차선이래. 전용 주차장이래. 근데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대요. 역시 BM 오너답다. 네. 아 진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여자 꿈에서 나쁜 짓 했잖아. No, you're literally disgusting. Take your stuff and leave. What did I do wrong, Maria? I didn't do anything wrong. No, you're a disgusting cheater. You, I cheated on you in your dreams. With my sister. It's not my fault. 어, 우리 와이프도 저런 꿈을 한번 꿔가지고 나한테 뭐라 한 적 있다. 내가 바람을 폈대 꿈에서. 말이 안 되는 거 안 했는데 그래도 열이 받는다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근데 뭐 바람을 내가 필 사람이 있어야 피지. 뭐. 내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거든. 아니 내가 누구랑 펴.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누구랑 펴. 내가 와이프의 꿈속에서는 바람을 필 정도의 알파 메일인가 봐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집에만 있는데 무슨 알파 메일이야. 집에서 갠신이 하고 있는데. 그게 알파 메일이야? 그런 거였어? 앞으로 버튜버 많이 보고 갠신 더 해야겠다. 교통 체증을 없애는 자동차 옵션이래. 아 이거 있으면 다 해결이지. 야 앞에 놈이 안 비켜? 잠깐 나와서 이렇게, 어? 이렇게 포즈만 취해줘도 Falling off a loop when you are kid. 지붕에서 떨어져도 Oh that's okay. Thumbs up. 근데 어, 성인이 되고 나서는 너무 심하게 재치기를 하면은 Oh my back. Oh my back. 마침내 우린 이제서야 대표성을 느낄 수 있네요. 저건 말 그대로 나야. Now we can finally feel this presented. 아 디즈니. 아 근데 블루 아카이브. 얘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되게 대표 캐릭터더라고. 그래서 저거 나야 이러는 거잖아. 그죠? 재밌네요. 가수 밴드 저희 월드 투어 돌아요. 월드에 해당하는 곳. 뉴런 액티비션. 오 마이 갓. 5 스타. 렛츠 고. 렛츠 고. 치치야 사랑해. 어. 사막에서 석유를 발견했어요. 진짜야? 그 기름이야? 거기 기름이 나왔다고. 한국인이 없는 K-pop 그룹이라고? Black Swan, the K-pop girl group with no Korean member. 이분은 코리안 사람 같긴 한데 아닌가 봐요. 홍철 없는 홍철 팀. 서구권 노리겠다고 외국인만 모은 한국 그룹이 맞아요? 저 K-pop이 일종의 장르가 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이 없어도 저런 K-pop스러운 음악을 만들겠다 뭐 그런 얘기 같은데요. 나는 이거 뭐 좀 웃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멋있다? 블루 아카이브도 우리나라 게임이지만 일본어를 디폴트로 해놓은 것처럼 K-POP이니까 한국어를 써야겠죠? 그러면 인정. 근데 갑자기 그 롤처럼 그 누구야? 그 가운데 메인이 갑자기 쓴 새끼 그 아 새끼래요? 어, 쓴 여자 그 노래 있잖아 그 KDA 갑자기 그 메인으로 나온 그 중국 여자 그런 것만 아니면 괜찮지. 세라핌인가요? 걔가? 세라핀? 어 걔 그런 것만 아니면 괜찮아. 헤드라이트 제일 크네. 니지 산지 인기 버튜버 살롬의 판때기와 마크 스킨 차이. 이 니지 산지 발음도 어렵고 자꾸 나랑 이름 비슷한 것 같아서 짜증나. 이게 어 모델링인데 마크 스킨은 2023년에서 1900몇 년대로 그냥 갑자기 회귀하는데? 왠지 저럴 것 같았어. 온라인 시험 대참사. 명나라가 조선에 군대를 파병한 배경은? 일본이 후금과 손을 잡으면 명이 위험하기 때문을 포함해야 됩니다. 여기 구글 폼을 처음 작성하신 분이 했나봐. 아니 이런 이거 아이고 동물병원 같은데. 아, 너무 귀엽다.
직업 만족도 오르는 중. 택시 카드 결제하고 나면 정상철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누구지? 환승할 때는 한승희입니다. 그러는데 한승희 친구예요. 교통회사 대표. 맙소살이. 그 뭐 같은 놈 말도 꺼내지 말래. 뭐 이렇게. 아 와우. 롯데 한화 그 자강 두천. 페페페페페페페. 그들의 싸움이 시작된다. 개 재밌다. 둘 중 하나는 패야. 그게 더 재밌는 점이야. 아 기다리는 거야. 안에 누가 있을까봐 옆에가 다 뚫려 있네요. 디스코드 들어가기 전. 변신. I'm a boy kisser. 내 세계 일상. 엄마. 아 재밌다. 에어베어스. 어이구 비행기네. My Airbus is more expensive than your Bentley, my lady. 비싸지. 이거는 인정. Bentley. 어이구 와우 대박. 에어베어스. 와 대박. 오 신기해. 오 저기 깜빡이야? 와우. 핸들은 아마 어 그렇지 그렇지 저게 핸들이구나. 오 신기하다. 저건 뭐야? 밥 먹을 때 쓰는 건가? 그런가 보네. 아 재밌다. 처음으로 벤틀리보다 비싼 차 아니야? 버튜버가 번지점프 뛴 거 인증하는 방법? 아 저기 안에 사람이 있는 거구나. 그죠? 사람이 앞에 덮어씌운 거구나. 그지 그지 그지. 야 버튜버 인 리얼 라이프네. 경차들만 할 수 있는 특권? 그것은 트롤링. 나 이거 한 여러 번 당했거든. 진짜 개빡침. 와 딱 하나라면 주차 자리. 여기 일부러 여기 끝에. 아니 아 일부러 안 보이게 여기 끝에 여기 여기다 둔 거 봐. 여기다 끝에. 낚기는 생각하니까 벌써 기분 좋아진대. 얘는 뭐냐. 이게 더 기분 나쁨. 아 저 경차 안에 저 베개가 있는데요. 쳐다보는 거 같아. 개귀여워. 있는 줄 알았냐? 이거 무슨 철방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 타임 트래블을 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동호회 같아요. 이런 밀리터리 동호회에서 이제 이렇게 현대 문물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은 그런 느낌이랄까? 재밌겠다. 아 fight for it. 어! 와, 옆에서 이렇게 하다가 싹 들어가네. What do you think you're the coolest guy in the parking lot? And then this guy shows up. 저게 그 보이면 사라진다는 그거 아닙니까? 스트레스인데 눈에 보이네.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곧 있으면은 스트레스가 돼요. 본인이 이 지구에서 사라져. 그래서 스트레스 기기입니다. 데드 스페이스 3가 시리즈 최초로 멀티가 됐거든요. 아니 주별거지 하냐고. 어? 한 명만 개고생하고 있네. 레싱 유저들의 마이크. 아 제발. 스피커로 게임하라. 봐 스피커로. 마이크는 켜두고. 그 와중에 개빡치는 점.
저 미라 봤어요 저기 저거 이거 어디 여기 티어가 어디야? 그러니까 저렇게 해놨는데 더 재밌는 점은 공격팀이 저기로 안 오고 있어. 아우 개 시끄러. 돼지고기 탕후루 그것은 안돼. 나는 두 개 먹고 난 다음에 블루베리 와플이 아니란 걸 깨달았대. 아 펑거스 와플이다. 펑거스 이게 그 취두부를 이은 취 와플인가요? 황천의 카레빵. 아 또 이 여자 또 나왔네. 고로 온나 저 음식하지 마 너 지금 또 뭘 만드는 거야 이게? 카레빵이라고 이게? 이 카레빵 저거 음식 아니야. 돈가스에서 순살 돈가스가 있었나? 그럼 내가 여태까지 먹은 건 뼈 돈가스였나? 우리 집은 6대조 할머니가 살아계셨다. 할머니? 할머니야 이게? So young. 어머니, 나,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 현조할머니, 열조할머니. 열조할머니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본다 야. 어거스타 번기. 실제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는 공인된 7세대 가족 인증샷. 이걸 촬영하고 나서 몇 달 지나지 않아 노안으로 수면 중 세상을 떠나셨대. 짧게나마 만난 곤손이래. 곤손. 6대손을 곤손이라고 하나봐. 크리스토퍼의 이름도 생전 직접 지어줄 만큼 애정을 표했대. 야, 6대손을 이름을 지어준다라 어떤 느낌일까? 애를 굉장히 빨리 낳은 거 아닐까요? 결혼과 출산을 상당히 빨리 했대. 본인은 19살에 자녀 출산, 그녀의 자식은 19살에 결혼하여 출산, 18살에 결혼하여 출산, 증손은 20살에 결혼하여 출산, 고손은 현손은 18살에 결혼하여 출산, 내손은 15살에 사고를 쳐서 출산. 아이고 빨리 출산했네. 왜 왼쪽 분 여성분은 샷건을 들고 있냐고? 저 샷건 아니야. 저 샷건 아니고 무슨 대 같아. 무슨 대. 예, 샷건 아닙니다. 벤츠와 BMW의 평행 주차 차이. 벤츠네요. 알아서 해주나 보다. 역시 BMW. 미국에서 실험을 했대. 보행자가 있는데도 멈추지 않는 차. 그 저기 도로에 있으면서 체크를 한 거야. 브랜드를 다 적은 거야. 근데 신기하게 BMW는 없었습니다. 왜냐? 근데 차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 나라에서 BMW 차가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서 재밌는 거는 과학이죠. 그러니까 비싼 차일수록 멈추지 않는데 규율을 안 지킨대요. 비싼 차일수록. 팩트로다가 이거 딱 표가 있으니까 재밌더라고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실험이 있었나요? 오히려 저가형 차들은 잘 지킨대. 왜 그럴까? 스마트폰의 미래를 예견한 삼성폰. 그것은 바로 갤럭시줌. 내 친구가 지금 한 3, 4년 전인가 꽤 오래 전에 약간 요런 거 비슷한 핸드폰을 가지고 댕겼어. 카메라 같은 핸드폰이 있더라고. 저런 핸드폰 들고 댕겼는데 개웃겼어. 뭐 맨날 만나면은 야 그거 무슨 핸드폰이냐고 맨날. 약간 이런 느낌. What are you doing in there? doing in there? 들켰다. 네, 터칭 볼스 못 참죠. 문 뒤로 숨는 거 뭐야? 부끄러워하시네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교실에 참새가 들어왔는데 그 참새가 내 가방 속으로 들어갔다. 오늘 저녁 해결라고 할 뻔. 네. 소송 없이 그래피티 하는 법. 아이고. 라고 하기엔 네, 오케이 내가 그냥 이거 닦으면 되지. 엄마 토끼야? 토끼 와우 개빨라. 뽕. 엄마 어이구 점프 잘. 어이구 왜 그래 고양이네 거의. 진짜 고양이네 하는 짓이?
어머머머 점프 너무 잘 뛴다. 안녕하세요. 시작한 지 3주 정도 된 뉴비 유저입니다.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난 후 컨버터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에이펙스에서 이런 보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정지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는 바로 결제해서 잘 사용 중입니다. 이건 핵이 아닙니다. 당연히 정지도 안 당하고 수많은 유저가 사용하는 하나의 보조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무빙 스크립트 사용법도 알게 돼서 무빙도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초보 유저들은 이거라도 안 쓰면 양악당하는데 왜 이거에 반대하시나요? 컨버터 디스코드 방에서 한국인만 수천 명입니다.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캐시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에펙 운영진 잘 들으세요. 핵 똑바로 잡으세요. 저나 다른 선량한 유저들이 핵한테 죽으면 너무 힘듭니다. 이거는 실제로 컨버터 유저가 쓴 것 같지가 않고요. 일종의 비꼬기 같아요. 에픽을 좀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재밌긴 한데 뭐 컨버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냥 게임이 많이 어려워요. 약간 뭐랄까 일종의 건즈 느낌이 좀 나요. 이상한 그런 무빙 스킬도 많고 저런 뭐 컨버터 문제 그리고 뭐 에임 어시 문제 그 패드 에임 어시 문제 뭐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재미는 있어. 저런 문제를 다 제쳐두고도 재미는 있거든. 근데 저런 문제가 있어. 저걸 좀 무시를 하고 하면 할만해. 근데 사실 뭐 그렇게 막 하다보면 저걸 안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가끔씩 이제 저런 좀 가끔씩 잘하는 사람 만나서 한번 털리면 현타가 시기 오거든. 막 앞에서 막 이래 막 안 맞아. 총이 안 맞아. 건담의 손으로 빨래하면 그건 기계 세탁이에요? 손 세탁이에요? 할매 손 칼국수처럼 기계 손 세탁이에요. 밤에 하고 싶은 걸 한다. 정신 만족. 육체 피로. 기분은 괜찮은데 너무 피곤하다. 이게 사람 삶인가? 다음날 스트레스. 2번 밤에 그냥 잔다. 정신 불만족, 육체 멀쩡. 집회사 집회사라니 살만 안 난다. 다음날 스트레스. 저 중간을 잘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그지? 적당히 만족도 하면서 육체도 필요하지 않은 거. 근데 또 그러면 또 더 놀고 싶거든 사람이. 너무 놀면 또 피곤하고 그렇다고 안 놀면은 재미가 없고 삶이 참 이게 어렵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자는 거면 된다고요? 어, 그 생각은 안 해봤네. 건축하는데 1년이 걸린다면 10월 31일에 시작해 보세요. 그럼 하루가 걸리지 않을까요? 저 남자 킹받지 왜 이렇게 개를 받네. 아, 셀렉션 하나 먹고 아쉬워하던 어린이는 이런 어른으로 자랐습니다. 나는 어른이다. 새콤달콤 네 가지만 묶음을 사서 흥청망청 모든 맛을 뜯어서 먹는다. 어른이 된 걸 실감하는 순간은 텐텐을 한 통씩 사놓고 먹을 때이다. 텐텐 약국 가면 항상 저거 못 먹어서 막 엄마 저거 사줘. 돼지고기 밑에 김치 반 포기 있음. 고기는 냉동 삼겹 2.5kg 샀던 거 4등분 했던 거 하나 넣었으니 한 근 정도 들어간다. 고기 이빠이. 예전부터 고기가 많이 들어간 찌개를 먹고 싶었는데 이게 어른이다. 야 찌개 근데 너무 잘 만들었다. 이거 누구야? 요리 되게 잘한다. 어우 친구야. 씨, 뭐야 이거 테러하고 있어. 서울유 2.3L 이 우유통에다가 제티를 20개를 넣고 그냥 초콜릿 우유를 사 먹어. 왜 제티를 20개 꼭 넣어야 돼? 피곤 수면 부족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개발된 빨리 잠들고 깰 수 있는 서서 자는 캡슐. 서 있긴 한데 약간 뭐랄까 이렇게 받침을 해놨어요. 옛날 노동자들 이렇게 재웠다며. 근데 이렇게 할 바에 그냥 누워서 재워도 되는 거 아니야? 뭐대로 이렇게 꼭 세워서 이렇게 하는 거지? 네, 좀 그러네요. 누우려면 공간이 많이 필요해? 아니 뭐 이렇게 있나 이렇게 있나. 남편이 혼집에서 운동하는 이유? My husband said he was going for a workout, but he's been at the gym for 6 hours. 6시간 동안 게임한대. 아니 운동한대. 아머드 코어 조지고 있는 거죠. 6시간 동안. 이거는 근데 뭐 운동도 하면서 게임 하는 거라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예. This is why he's buff. My husband. 그래 뭐 이거는 뭐 게임도 하면서 운동도 하는 거니까 뭐 괜찮을 수도. 몸 건강, 정신 건강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동시에 해소하는 회사 생활 즐겁게 하는 놈이래요. 위모티콘 응모하기. 사장님 건 설명. 사장님 얼굴로 이모티콘 만들어 조직원들과 친근하게 소통하는 느낌이 나게 만들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애템 한잔 할까요? 고맙습니다. 굿 굿모닝 사장 티콘. 장난 아니네요. 와우 저게 뭐야? 뭔 기술이야 저게? 와 잠깐만 본인이 맞았네? 본인이 죽었는데? 와 몇 쿠션이야? 한 3쿠션? 3쿠션으로 딱 자기가 죽네. 여기서 1, 2,
3 쿠션으로 빰. 이렇게 하면 그 저기 있는 사람이 문제, 어? 사회의 문제다 라고 하는데, 아이고 큰일 나 보입니다. 니케 신규 9만원짜리 가차 스킨. 아 이게 니케 거구나. 데이터 쪼가리 옷이 내 위아래 옷 합친 것보다 비싸네. 내 팬티 포함, 내 안경, 그리고 내 후드, 내 티셔츠. 레이어를 전부 합쳐서 JPG로 확장 변환한 다음에 원래 PSD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는 총이야. 빔빵! 디아블로인데요. 모든 유저들은 사탕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늘 사탕만 먹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때로는 사탕뿐만 아니라 약도 같이 먹어야 되기 때문이죠. 많은 약을 지급하면서 3분의 2는 달성했지만 사탕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즌1이 비판받았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늘 아이스크림만 먹을 수 없으며 때로는 샐러드를 먹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더를 했어.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자 여기 그 세트 하나 주세요 했는데 이거 뭐 근데 갑자기 와서 얘기하는 거야. 자 세트 시켜주셨는데요. 여기서 고기만 있으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고기를 샐러드로 대체했습니다. 드세요. 이러면은 그걸 용납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 세트에 나와 있는 대로는 게임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건강에 안 좋다고 바꿔버리면 그게 말이야? 똥이야. 그러니까 기싸움을 하면 안 되는데 요즘 이렇게 회사들은 기싸움을 하려고 하니 차라리 이런 말을 하지 말든가. 왜 그러는 거야? 왜 사서 비호감이 되냐고. 프롬소프트웨어가 좀 그나마 호감인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개소리를 안 해. 그냥 게임 만들지. 지네 만들고 싶은 거 왜 이렇게 이런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냐고. 장례식장 광고래요. Come a little closer.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좀만 더 일로 와보세요. 유비소프트 패치 사이즈 마침내 네 이렇게 하고 서버가 나가버렸다. 제가 이 게임 5년 하면서 느낀 건데요, 패치를 할 당일에는 게임을 키지 않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단 한 번도 제때 제 시간에 업데이트가 돼서 제대로 게임이 굴러간 적이 농담이 아니고 이어 1부터 이어 8 시즌 3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단 한 번도 at once도 없었기 때문에 당일에는 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점점 강화되는 일본 지하철 개찰구래. 건담의 그 한 파츠가 있는 것 같은데요. 떨어져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디자인이 멋있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여러 개 있는데요. 종이 티켓도 넣을 수 있고 IC, NFC도 할 수 있고 신용카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QR코드도 할 수 있대. 총 4가지의 결제 방법을 지원을 한다고 하네요. 여기 보면 QR코드, 그리고 여기 위에 NFC카드, 여기는 신용카드, 티켓, 그리고 여기는 IC카드, G페이, 애플페이가 되고요. LGBT의 권리에 대한 책을 소설 카테고리에 두고 도서관을 떠다니는 날에 자. 베트남에서 인기 1위 독식 중인 음료. 그것은 아침 햇살? 와, 어떻게? 코카콜라 대비 가격이 5배 비싼데. 고급스럽고 건강한 맛이라는 이유로 베트남 MZ들이 환장한대.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도 해외에서는 통할 수도 있는 거야. 신기하다. 특별한 맛이긴 해. 아빠가 우유를 사러 간다면서 안 올 때 해야 하는 행동 한 가지. 미우빠 누군지 몰라도 저 틱톡인가 뭐 이걸 팔로우를 해제를 하니까 아빠가 왔네요. 예. 넌 못생긴 게 아니야. 카메라만 좀 떨어뜨려 봐. 개 잘생겼어. 고객센터에서 일한 지 3개월째 쿠팡에서 추천해준 물건들. 당신을 위한 추천 검색어. 저주 인형, 데스노트, 저주 대행, 저주 부적, 저주 인형, 지푸라기 인형, 강령술, 공포, 인류애가 사라진다는 서비스업. 정말 리스펙입니다. 동일인물이 아니래요. 네. 모바일 게임 광고인데요. 사전 예약 게시 트리컬. 이거는 일반 커뮤니티에서 그냥 팬이 만든 거고요. 이거는 공식이래요. 이게 공식, 이게 팬이 만든 거. 와! 역시 공식은 다르긴 다르네. Don't fart in an Apple Store. Why? They don't have Windows.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다음에 또 보러 와주세요. 안녕.